한반도 역사에는 항상 불교가 있었으며 독자적인 불교 문화를 정립한 한국 불교는 세계가 인정한 한국의 찬란한 문화유산입니다. 독창성을 자랑하는 한국 불교 문화재, 찬란하고 아름다운 불교 문화재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안녕하세요. 한국 불교가 남긴 위대한 유산 김한솔입니다. 한국 불교가 남긴 위대한 유산 1부 괴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괴불이란 법당 밖에서 큰 법회나 의식을 거행할 때 걸어놓는 탱화로 대형 불화를 괴불이라 합니다. 괴불은 크기가 굉장히 크며 장엄하게 그려져 괴불을 모시고 열리는 불사는 대법회를 이루어왔으며 국보나 문화재로 지정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위대한 한국 불교 문화재 국보 제297호 안심사 영산회 괴불탱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1652년 효종 3년에 만들어진 국보 제297호 안심사 영산회 괴불탱. 조선시대 불화 국보 제297호 안심사 영산회 괴불탱은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사동리 안심사에 있습니다. 구룡산 서쪽 사동리 절골마을에 자리잡은 안심사에 있는 불화 국보 제297호 안심사 영산회 괴불탱은 조선시대 1652년 효종 3년에 조성되었습니다. 17세기 중엽의 불화연구의 중요한 자료로 목조의 괴불암 안에 보관되고 있으며 윗부분 일부에 약간의 손상이 있으나 전체적으로 보존 상태가 양호하고 색조도 거의 원형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안심사 괴불탱은 석가불이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법하는 장면을 묘사한 영산회상을 그린 영산회상도입니다. 안심사에 있는 이 괴불은 길이 7.26m, 폭 4.72m의 크기로 본존인 석가불을 중심으로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을 비롯하여 설법을 듣기 위해 모여든 여러 무리들과 석가를 호위하는 사천왕상 등이 대칭적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중앙에 키 모양의 광배를 지닌 석가불을 큼직하게 그린 다음 오른쪽 어깨가 드러나는 우견편단을 걸치고 손가락을 땅으로 향하게 하여 마귀를 물리치는 의미를 지닌 항마촉 지인의 수인을 취하고 중앙에 앉아 있습니다. 신체는 어깨가 넓고 살이 찐 형태로 길어진 팔과 손의 처리 등 세부적인 표현은 세련되지는 못하지만 전체적인 신체 비례는 안정되어 있으며 짙은 홍색의 법의와 함께 광배에 장식된 화려한 꽃무늬로 본존부를 돋보이게 하였습니다. 광배에 있는 화려한 꽃무늬 장식은 석가불을 강조하며 돋보이게 하며 위로 갈수록 석가 주변의 무리들을 점점 작게 묘사해 상승효과를 나타내었습니다. 본존부를 강조하는 표현은 하단 중앙부의 문수보살, 보현보살, 좌우협시보살상을 비롯한 제석범천과 사천왕상의 녹색 머리광배와 홍색과 녹색 위주의 천의, 복잡하고 화려하게 장식된 문양과 더불어 본존부를 떠받치듯 홀을 그리며 큼직하게 그린 인물의 배치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채색은 주로 홍색과 녹색을 사용하였는데 황색, 청색, 백색, 검은색 화면에 그림을 그린 탓인지 일부 표현의 미숙함이 엿보이며 광배 내부, 법의 옷깃, 번속들의 옷 등에 심은된 꼼꼼한 문양은 기하학적이며 도안화된 수법을 보여줍니다. 조선시대 1652년 효종 3년에 만들어진 이 괴불은 청주의 보살사 괴불이 조성된 지 3년 후의 작품으로 구도상 비슷한 점이 있어 17세기 중엽 충청 지역의 불화 연구에 도움을 주는 귀중한 작품입니다. KBB 불교 방송 한국 불교가 남긴 위대한 유산 1부 국보 제297호 안심사 영산회 괴불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국보 제298호 갑사 삼신불 괴불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알아가는 아름다운 한국 불교 문화재, 한국 불교가 남긴 위대한 유산, 다음 시간에도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